목소리 시작할게요. 아니 잠 나만 줄게. 패널 토크 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소개부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끼리는 서로 다 아는 사이지만 자기소개하자면 저는 제이고 2014년부터 센터를 들어가서 2015년에 입교해서 2020년에 탈퇴를 했습니다. 저는 지안이고요. 저는 19년도에 입교했고 21년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이야. 네. 네, 저는 시온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나온 지 지금 나오는 과정을 밟고 있고요. 저는 18년도 겨울부터 이제 센터 들어갔으니까 거의 이제 총합으로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참고로 베드로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로사이고요. 저는 17년도 초부터 센터 다니기 시작해서 전 21년 작년이죠. 작년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 와, 다시 탈퇴 축하해요. 바로 시작을 해보자면 OX로 해서 약간 이걸 보시는 분들이 한눈에 이렇게 딱 볼 수 있게 해서 하나 둘 셋 하면은 뭐 O, 하나 둘 셋 X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 보이게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첫 번째는 나는 전도 벌금 110만 원을 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나와 너야.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5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친구를 넣어놓은 것보다 차라리 돈을 넣어놓은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나는 이게 전도 110만 원을 낸 그 과정이 좀 되게 힘들었어가지고 그때 학교 다니면서 HWPL 일도 하면서 신천지 일도 하고 알바, 단기 알바 뛰면서 막 10만 원씩 내고 부역장님한테 맨날 저 10만 원 냈어요! 10만 원 냈어요! 그랬다 보니까 좀 이게 약간 좀 화나는 일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조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고 다들 낸 적이 없고 그러면 전도를 성공했단 건가? 일단 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안 냈던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고 이제 마침 전도가 이제 좀 이렇게 돼가지고 안 냈던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근데 지금 생각이 또 그러네요. 돈이든 친구든 넣어놨다는 것 자체가 아까우니까. 110만 원 벌금 내긴 그 시기 지나서 들어갔던 것 같아. 맞아. 내가 냈던 게 2018년 12월. 딱 그때. 근데 되게 아픈 사연도 있지. 그러니까 110만 원 안 내려고 나도 그때 전도를 엄청 많이 시도를 했거든. 그래서 동시에 세 명이 보금방 아니면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센터 면접을 보고 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110만 원을 내게 된 건데 그 친구는 내가 알고 지낸 사이여서, 그러니까 노방이 아니라 지인이어가지고 이제 내가 신천지라는 게 오픈이 되고 걔가 나를 다 차단했지. 학교 후배인데. 그런 아픈 사연도 있습니다. 네. 안타깝네. 그 다음에 나는 신천지에 다니면서 돈이 없어서 땡땡땡까지 해봤다. 이건 주관식.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죄를 고백하거든요. 아니 죄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신천지 다니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그때 당시 용돈을 받았었는데 제가 약간 너무 펑펑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제 부모님 천봉 속에 있는 약간 비상금 같지? 그러니까 가끔 부모님이 성당 가시거나 그럴 때 쓰는 가방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이렇게 조금만 돈을 넣어놓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 원씩. 아, 부모님 보시면 안 되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열심히 일해서 갚으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봤죠. 네. 나도 약간 일단 딱 생각나는 거는 뭐 알바 이런 거는 당연히 했고 용돈이 떨어지니까. 근데 한 번은 중도 휴학을 했거든. 근데 중도 휴학을 일정 기간 내에 하면 등록금의 뭐 3분의 1, 3분의 2 이런 식으로 환불을 해준다는 말이야. 맞다. 그래서 그걸 받았어. 이거 부모님 몰라. 여기서 밝히네.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신천지 활동하는데 좀 많이 보태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랬답니다. 저는 그거 있어봤어요. 그
다 근데 겪어봤지 않았을까? 돈이 없으니까 뭐든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에 교통비를 아낀 거지. 내가 있던 지역은 거기가 좁아서 걸어가면은 교회까지 한 2시간? 그 정도면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면 걸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를 맨날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진짜 한동안 거의 반년 정도를 그렇게 왔다 갔다 걸어 다녔던 것 같아. 사명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새벽에 피드백 끝나면 이제 또 2시간에서 반 내가 차를 구하지 못하면 걸으면 거의 뭐집 도착하면 3시, 4시는 기본이고 그러면 한또몇 시간 있다가 일어나서 또 아침 교육 준비해서 가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좀 다반사였지. 그것 때문에 이제 좀더 부모님한테도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던 거고, 솔직히 그때 엄청 힘들기도 힘들었어. 서럽기도 서럽고. 교통비 아끼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그때는 근데 그게 맞다고 믿었으니까. 맞아. 약간 순교자, 산순교자의 정신에서. 그래, 죽는 게 아니니 어디야. 약간 맞아.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나도 자전거 타, 따릉이 이런 거, 1,000원 끊어가지고. 저희 지역에는 따릉이 이런 게 없으니까 전동일이 한 10만 원이면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 살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사가지고 항상 교회 입구에 놔둬서 막 충전하고 전동계? 쓰고. 진짜 힙한데 그거? 그거 타고 다니는 친구들 맞아. 많았어. 되게 많았어. 저는 전동계 타고 가는 어떤 사람의 뒷모습을 추천적인 뒷모습? 봤었어요. 네. 이제 저도 다닐 때였는데 밤늦게 이제 사명자였고 가는 뒷모습을 봤었어요. 귀가하는 모습을. 네. 아. 맞아요. 넌 그런 거 있어? 이것까지 해봤다. 돈이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평범한 없어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10대 시절에 부모님, 친척들이 주신 용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한 800? 그래서 그 돈을 거기서 활동하면서 다 썼어요. 아, 그걸 야금야금 썼구나. 네. 모아놓은 거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것도 저도 그거 같은 별거 어쨌든 돈을 많이 아니지 들여놓으니까, 않나요? 모은 돈을. 그 다음에, 나는 가족 전도를 시도해본 적이 있다. 이거는 준비했지. 아니, 안 해본 사람 없을 것 같아. 맞아, 안 해본 사람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최근에 마지막 흐름이 항상 그거 있잖아. 가족 전도회라였거든. 맞아, 맞아. 나는 근데 엄마랑 남동생만. 여동생은 그때 미성년자였고 아빠는 환경상 어려우니까 이제 엄마랑 남동생 시도했는데 남동생 한두 번, 엄마는 다섯 번? 저도 결론적으로는 오빠랑 동생만 했는데 동생이 원래 타지에서 공부를 하는 애여가지고 집에 와서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 윗사람들한테는 저 그냥 동생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보고 이럴게요 하고 뭔가 만남 수치를 올렸어요. 올리고 동생이랑 같이 다니다가 근데 이제 부역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뭐 이런 행사 있는데 가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피드백 해서 이제 동생한테 했죠. 근데 동생이 그러니까 하필 행사가 약간 점을 보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운세 같은 거, 연초에 운세를 보는 그런 거였는데 동생한테 그런 걸 말했더니 동생도 이제 천주교 신앙을 하고 있었던 친구다 보니까 나점 같은 거안 믿어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산됐고 오빠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 통해가지고 다른 신천지 사람이 오빠를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빠랑 저랑 뭐 다른 사람들이랑 해가지고 여럿이서 그러니까 우연인 척하게 만났는데 오빠가 그런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신천지 수법, 수법을? 수법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가지고 이제 그 이제 같이 신천지 사람들이랑 다 헤어지고 저랑 집에 가는데 이제 오빠가 아 마피아 게임하는 거 같네? 뭔가 뭐야? 갑자기 무서워.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순간 저는 그때 입교도 안 했었고 아, 센터 그냥 수강생이었구나. 센터 수강생인 상태에서 도움을 받아서 한 거였는데 마피아 게임 같네라고 말을 들은 순간 아 망했다. 그래서 오빠가 딱 그때부터 약간 저를 약간 사실은 제가 교회 들어가기 전부터 오빠가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아, 생각하고 의심했구나. 있었고 근데 저는 제 학교가 신천지 교회랑 엄청 떨어져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뭐가? 라면서 엄청 막 모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고 그때부터
오빠는 이렇게 약간의 끼우새를 아. 어, 전도를 하는가 동시에 끼우새를 이렇게 세고 있다고 했었어요. 어 되게 지혜롭네요. 나는 엄마 다섯 번 시도했는데 아. 엄마가 전혀 나를 인식을 못하고 어? 그냥 어 근데 너 혹시 이상한 데 다닌 거면 진짜 가만 안 둔다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어. 아. 근데 저는 엄마 전도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복음방에서 탈락됐다고 신선지 아. 말로는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 제가 직접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전도를. 그래서 같은 나이대 사람들 찾으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까지 뭔가 헌신? 시간 투자해서 옆에 붙어서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맞아 그럼 약간 무용지물 맞아 근데 신천지 다닐 때는 이럴 때 제일 난 화가 났던 것 같아. 갑자기 생각났던 게 아니 가족 정도면 되게 신경 써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일상이 구하기도 어렵고 어, 갑자기 그때 그게 떠오르네. 진짜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닌 이상 어, 진짜 희생을 해주는 사람 아닌 이상은 맞아. 항상 반응이 뜨끔이지근했던 거. 어.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되게 좋아. 왜냐면 그 나를 가족 전도를 하라고 해줬던 그 신천지 사람들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어. 왜냐면 나는 이제 우리 구역에서 전도가 너무 안 나왔어. 아예 안 나오니까 너네 부모님이라도 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게 말로만 너네 부모님이라도 해라가 아니라 진짜 구체적으로 된 거예요. 막 아. 교회 전도부장님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해야만 하는 상황. 나는 방 만들고 싶지 않은데 방도 만들어지고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된다 그러고 그래서 했어. 오픈도 하고 아 오픈? 어 엄마 아빠한테 오픈을 했어. 아. 나 신천지 다닌다. 우리 엄마 아빠 그때 표정이 굳어지지. 당연히. 근데 엄마 아빠는 이미 그 전에 알고 계셨어. 모략전도를 할 당시에 한번 센터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부터 아빠랑 엄마랑 의심을 하고 있다가 이후에 나랑 친구랑 뭐 전단지 돌리는 것도 한번 목격한 적 있고 그래도 이해는 해주시고 계셨는데 부모님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아빠가 거기서 아 이제 안 되겠다. 아, 이제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 가족까지 건든 이상 안 된다. 너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결국에 엄마는 센터를 총 합해가지고 세 번 해가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다 나를 약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거였고 차라리 나는 지금 생각하면 잘 됐다고 생각을 해. 거기서 가족 전도 해라 그렇게 외쳐줘서 나는 하는 대로 했고 어쨌든 나오게 된 그럼. 계기가 된 덕분에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신천지에서 비방 자료를 본 적이 있다. 자료? 어. 인터넷 검색까지 했는데 클릭을 하지 않았다.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아. 그게 내가 했던 최대의 반항. 근데 이걸 누르는 순간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못 누르겠는 그런 심정이었고 근데 처음에 센터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인터넷에 그냥 찾아봤어요. 그걸 이제 인도자한테 말을 했더니 인도자 이 친구가 바로 그 전도사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강 수업 전이었는데 보강 수업 전에 이제 전도사가 들어와가지고 다들 눈을 감으래요. 어디서 다들 맞아. 눈을 감으래요. 눈을 감았어. 뭐 인터넷 본 사람 힘들어 이런 거. 저 싫다. 그거가 너무 기억에 남아있어서 사실 교회에 들어가서도 뭔가 비방자료를 찾아본다거나 그런 적은 딱히 없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좀 별로인 것 같아. 난 다 알고 있다. 어 난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진짜? 눈을 안 떠? 그러면 이제 이거 끝까지 가보자. 아, 이런 아, 손을 들라고 했어. 아 손을 들라고. 전 손을 안 들었어요. 이 와중에. 어 난 봐서 분별했으니까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걸려서 들었을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전도사가 그냥 그날에는 그냥 어, 안 든 사람 있는데 그냥 뭐 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서 그냥 너네가 봤든 안 봤든 이걸 보는 건 죽는 거다 라는 인식을 많이 시켜줬던 것 같아. 그래서 안 보게 돼. 나도 복음방 때는 그 국민일보에서 그림 그렸던 거 이렇게 가르치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어, 이거 보고 다 캡처해서 어떤 언니한테 보냈는데 그 언니가 알고 보니 인도자였어. 아이고. 그러니까 나는 비슷하게 이제 그게 보건방 교사 귀에 들어가서 뭐 보건방 교사가 나한테 먼저 선침 묻는 거 그런 거 하고 해서 그냥 넘어갔고 신천지에서는 정확히 뭘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보고 나서 내 스스로 그냥 합리화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아, 이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말이다. 뭔가 타격감 제일 많아. 타격감 크지 않고. 그리고 난 그때 센터 때 강사가 이런 거에 호기심 갖게 만드는 것 자체부터가 선악과를 먹는 거고 뭔가 뱀이 너를 욕하는 거고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그 호기심 자체를 되게 악한 걸로 치부를 해가지고 그 뒤로는 호기심도 안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 입교하고 나서는? 난 근데 그건 좀 웃기다. 생각해보면 그 신천지에서는 성경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는 그걸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걸 욕심을 부려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 우리가 분별을 하기 위해 또 알려고 하는 거였잖아. 그 안에 있을 때도. 근데 그거는 막는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당시 생각해보면 진짜 거기에 왜인지 모르게 아 맞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끌려갔던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약간 내가 죽고 싶지 않다는 거야. 영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예 쳐다도보지도 궁금해하지도 말자. 그러면 진짜 죽는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용한 맞아. 그 센터 때 이제 어느 정도 교리가 정립되고 나서 신천지인고 오픈해도 아무렇지 않을 때 오픈하잖아요. 근데 오픈하고 나서 아마 찾아봤던 것 같아요. 신천지를 호기심에 쳐봤던 것 같은데 보면서 어느 글을 하나 클릭하고 그 글이 분여부였던 사람이 썼던 것 같은데 뭔가 그 사람의 감정이 묻어있는 그런 글이었어요. 팔찌 잡았음? 네, 아마 예절했던 좀 그 감정 느낌만이 남아있는데 그 보면서 엄청 눈알이 요당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근데 그거를 혼자서 이제 넘겼어요. 이걸 이제 보지 않으려고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다시는 안 봐야겠다. 오히려 경각심을 갖게 된 케이스. 그 다음은 나는 신천지에 다니면서 이만희를 직접 본 적이 있다.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아 뭐 만국행 이런 데는 다 봤지. 오케이. 그런 거 말고. 말고. 일단 들어보자. 하나 둘 셋. 언제? 그 수료식 때는 못 봤어요, 제대로.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냥. 갑자기. 저희 그냥 신났죠. 솔직히 안 좋은 일 때문에 온 거였는데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는 부서여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아침은 그냥 모두가 다 앞에 막 노트며 필기구며 놔두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자리 쪽이 나타났고 의도치 않게 가운데 쪽을 이렇게 자리를 선점하게 돼가지고 앉았는데 도열 설 때 맞아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갈라졌을 때 한 제 앞에 한두 명 정도 있었고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본 적 있어요. 나도 약간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내가 다녔던 교회에 되게 자주 왔었거든. 특히 만국회의 준비하면서는 HWPL 소집을 거기로 많이 해가지고 올 때마다 도열서니까 도열서고 뭐 내 앞에 진짜 뭐 두세 명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거 보고 그 당시엔 어떻게든 다들 막 그 자리를 사수하라고 앞자리 아니면은 그 통로 자리. 만국회의 때 망원경 갖고 갔었어요. 그 보려고. 아 이만희 보려고? 근데 나도 봤었다. 진짜 실루엣만 보이는 거예요. 망원경을 이렇게 해도. 그렇게 따지면 저는 진짜 좀 가까운 자리였다. 저는 친구가 약간 동아리 회장 같은 걸로 갔어가지고 아니 근데 웃긴 게 그 전날에 무슨 뭐 호텔도 해주고 뭐 해주겠다 해가지고 친구 섭외한 거였는데 다 취소된 거예요. 그날 새벽에 불러가지고 올라가서 딱 자리에 앉았는데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그때는 김남이랑 같이 이렇게 뭐 문 같은 거 열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시작이 그렇잖아요. 그때 딱 뒷모습? 그때 한번 또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는 사실 교회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여준다고 확대해가지고 뒷모습을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그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친구한테 그런 말도 못하고 야 너 찍으면 안 돼? 이런 말도 못하고 그냥 친구가 찍는 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서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친구가 찍어가지고 보는데 어 진짜 키가 작다. 아 그래서 키 엄청 작아. 맞아. 아 그럼 불안불안했겠다. 그거 보면서 야 그거 신천지 행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오픈이잖아. 아 그거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고 갔었던 아, 근데 미리 설명하고 HWPL 해서
그거랑은 좀 별개의 그거다 라고만 알고 있었으니까 약간 퍼포먼스적인 것만 보다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전도라다가 지인에게 신천지라는 게 발각된 적이 있다. 이거를 발각이 됐다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난 완전히 발각돼서 차단당한 게 두 명. 학교 사람만. 차단까지는 아니었는데. 다 그냥 어느 정도에서 멈춘? 애매한데 발각이 됐다기보단 내가 알아서 말하게 되는. 전도에 항상 급해 있으니까 이제 코로나 터지고는 오픈 전도를 하고. 아 코로나 나서. 전에 했을 때는 딱 한 번 정도? 그니까 전, 그 이전에 개신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친구가 바로 옆동 아파트를 살고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수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그 친구는 그 자기 본 교회를 가고 나는 S교회 신현지를 가야 되니까 나왔는데 그 겹친 거야. 저녁에 둘이 나오는데 아~ 어, 내 모나미 패션을 내가 봤지. 아~ 나는, 아~ 어, 나는 그동안 바빠서 교회를 안 간다고 하고 안 갔던 건데 얘 보고 나랑 눈이 마주쳤고 내 옷 상태를 보고 내 넥타이 그때 지파 넥타이였어. 아~ 그걸 대박이다. 보고 어, 그걸 보고 그대로 차단 끝. 아~ 그건 딱 한 번 있었어. 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오해를 풀면 좋겠네. 이제 탈퇴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연락을 받을지는 모르겠어. 다른 번호로 해봐야지. 아 너무 무섭나? 집요한가? 아니 너무 오해 풀고 싶어요. 뭐 너의 선택. 지인에 오픈된 적 있나? 네. 저 엄청 오픈됐어요. 고등학교 때 저 별로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 편이었는데 그 중 한 명을 좀 더 시도했다가 이제 타고 이제 다 퍼졌어요. 소문이 난 거구나. 네. 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저는 짐작하고 있고 거의 확신시하게. 아, 아 맞아. 이게 참 그걸 좀 무서워. 이게 애매하긴 하다. 약간 오해를 풀어도 얘는 알고 있을까? 얘는 알까? 맞아.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 말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친구한테 연락을 못하고 있어요. 아 시도했던 친구한테? 네. 이제 나 나왔고 그때 정말 미안했다. 엄청 진짜 전화가 오는데 저는 이제 이 친구를 전도가 안 되니까 너무 슬퍼해서 이 친구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 친구 엄청 화나가지고 이제 너랑 연락을 끊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전화하지 말고 서로 끊자, 서로 절교하자 이렇게 말을 정확히 했었어요. 다시 연락하면 받아줄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좀 고민돼. 아직 분발하고 있어. 맞아. 그다음에 나는 신천지 때문에 땡땡까지 포기해봤다. 난 그냥 딱 생각난 게 이전 영상에서도 말한 게 있지만 교환학생 포기한 거. 학교에서 그냥 다 보내주는 무조건 한 학기 이상 다 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난 이제 모략 쓰고 안 갔지. 아이 저도 무슨 학교에서 토익 수업을 듣고 또 일주일간? 아무튼 좀 짧게 2주? 일주일인가? 어디 해외 보내주는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센터 때 전도사가 이게 더,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거 기회 지금 들을 게 한 번밖에 안 된다. 이 수업 하루 지나가면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포기했었어. 그 당시엔 다 그렇게 만드니까. 나도 센터 전도사가 그렇게 있고 근데 사실 나는 그게 아깝진 않거든? 그걸 포기한 게?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하니까 약간 내 꿈을 포기했던 게 제일 뭔가 슬프다 해야 되는지 안타깝다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러니까 신천지 다니면서도 예를 들면 내가 듣고 싶은 어떤 클래스가 막 열려. 내가 돈 내고 듣고 싶은데 시간이 안 맞아. 신천지랑 겹쳐. 뭐 예배랑 겹쳐. 특히 그럴 때 뭐 할 수가 없고 뭐 어떤 동아리나 어떤 걸 그러니까 내 꿈을 좀 쫓아서 뭔가 배우고 뭔가 체험해보고 싶어도 다 예배가 걸리면 못하고 맞아. 뭐 어떤 신천지 스케줄이랑 걸리면 못하고 약간 그런 걸 좀 많이 포기했던 것 같아. 나는 이 질문집 보고 그동안은 아니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만큼은 떨어질 수가 있어. 사실 내가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게 이것 때문이야. 신천지 때문에. 근데 그것도 원래는 자퇴를 하려고 했던 건데 자퇴를 하려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 올라오라고 했던 그 시기가
센터 수업 날이라 그거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이러니까 그 교수님 면담을 포기했던 거고 그래서 재적 처리가 돼서 2학년 다닌 것도 안 다니게 돼버린 거지. 지금 생각해 보면 솔직히 대학교를 뭐 이제 내가 열심히 다녔던 편도 아니었고 학과에 막 그렇게 엄청 진심은 아니었어. 그 당시 이제 많이 군대 갔다 와서 많이 식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 분명히 끌려서 이제 그렇게 선택한 건 맞지만 그래도 좀 안타깝다. 왜냐면 그때 내가 그걸 포기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하고 엄청 대화를 많이 했었어. 그래도 졸업장은 있어야지 않겠냐. 그리고 최소한 네가 이 학과를 나왔다고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뭔가를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 관련된 걸 지금 또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후회가 돼. 돌이켜보니까 후회가 돼. 근데 괜찮은 척 하고 아닌 척 해도 아닌 척 한다고 아닌 게 되지 않더라고. 아, 그치. 저는 센터 들어가려고 휴학했었어요. 아, 휴학하고 말씀을 엄청 집중적으로 센터를 다녔었고 저는 학업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휴학을 신천지 때는 그거부터 시작해서 공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없는 채로 살아갔죠. 근데 지금 나오니까 저도 약간 좀 비슷한 게 뭔가 그 내가 그때 해보지 못한 공부를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 근데 나도 이건 공감. 나도 휴학 많이 했고 학교 제대로 안 다녔다 보니까 뭔가 그냥 학부 생활에 대한 미련이 남아야 되나? 그러니까 추억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대학교 때 친구들도 있고 걔네랑 뭐 같이 보낸 시간들도 있고 한데 뭔가 제대로 된 대학 생활을 안 한 느낌? 그래서 자꾸 아 대학원을 가야 되나 진짜 뭔가 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진짜 대학원 갈까 좀 비슷해요. 저도 신천지 다니면서 휴학하고 신천지 나오는데도 휴학이 필요했고 거의 2년 휴학하고 그리고 신천지 다니면서 그 말씀을 배우니까 완전 학과 공부에 엄청 극도로 흥미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 똑같네. 진짜 재미없어진다니까. 아 그치. 약간 세상 공부가 재미없어지지. 세상 공부 자체가. 이게 뭔 가치가 있나 싶어. 맞아. 진짜 실패한 것 같고. 진짜 내가 생각하던 게 그거였어. 그 당시에 나는 사람이 진짜 너무 철학적이야. 사람이 왜 살까? 왜 태어날까? 어차피 죽을 건데? 이 생각을 했는데 신천지가 있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태어났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이제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제. 맞아. 내 존재의 이유가. 네. 내 존재의 이유가 신천지였어. 역시 신은 계셨던 거야. 내가 근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 겹쳤던 거지. 맞아. 공감된다. 안타깝네. 난 신천지에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건 뭐. 지안 빼고 없어. 아니 지안 빼고 있어. 나는 모 대학 캠퍼스를 뛰었어.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참 그런 게 당시에 팀장을 했을 때인데 위에 부장이 이제 팀장 그 알파와 오메가를 매주 체크했거든. 계획을 세워놓고 그 투두를 이행했냐 아니냐. 그러니까 알파를 세웠으면 오메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 체크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달성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대학교 캠퍼스를 뛰자. 그래서 뛰는데 나 혼자 뛰면 상관없어. 근데 같이 뛰어 부장도 옆에서. 그럼 나를 찍어.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 언니 진짜 근데 그게 생각나고 나머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뭔가 있었던 것 같아. 말하는 걸 들으니까 계속 먹어봤어. 나도 진짜 기억이 안 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생각났던 게 일단 맞아 나 이것까지 했었지? 라고 느꼈던 거는 그 목표 달성이 안 돼가지고 파리가 나왔다! 근데 다시. 목표 달성을 못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다 불러가지고 거기로 올라갔는데 사실 그냥 올라가도 힘든 곳이었는데 어떠한 지점까지 오리걸음에서 올라가고 그리고 계단이 있을 때는 그냥 올라가고 근데 사람이 진짜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분들도 엄청 많으신데 이제 그분들이
너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오리걸로 올라가고 있는 거. 오리걸은, 그러니까 그냥 계단으로 올라갔을 때. 아.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다 그 순천지 사람들이었거든. 아, 뭐 한 부서에서 그렇게 간 거야? 부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였어. 아. 지역 전체 사명자. 목표 달성 못한 사람들. 너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서 돌아쳤어. 아, 그러니까 홀리우드 모양이네. 그러니까 그래야 약간 사람들이 오 그러니? 라고 이렇게 바라봐줄 것 같아. 그 정도는 돼야 그 정도 규모가 이해돼. 아, 근데 소문이 좀 이상해 날 것 같은데? 야, 무슨 대학교에서 수백 명이. 아니 뭐 지역 사용자니까 수십 명이었겠지? 100명 단위였다. 네. 진짜 그냥 같은 말이었는데 진짜였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내 기억에는 그래도 100명 단위는 되지 않았어. 아, 그나마 계단 올라가는 건 정상이지. 오리걸음은 진짜 비정상인데. 약간 그래도 포장고까지는 오리걸음으로 가고 등산 코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아 근데 너무 최악이야 진짜. 근데 이거 말고도 또 기억났던 게 우리는 운동장을 돌면서 성구를 외웠어. 와. 정신교육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막 근데 웃긴 게 이제 구역길 이렇게 팔짱 다 끼고 와 죄송한데 입장에서는 진짜 진짜 어이없었는데 그 운동장이 약간 좀 조용하고 그런 곳이어가지고 장소 선정은 잘하네. 밤이었고 약간 가로등 불빛이 잘 안 켜진 그런 운동장. 이렇게 팔짱 끼고 성구 외울 때까지 집에 못 가. 아~ 외우면 집에 보내주고. 아 맞아. 늦게 오면 또 그거 벌 주는 거 있었다. 우리는 필사 한 적 있었어. 약간 그 녹음본 한 시간짜리 되는 거 있었다. 진짜 필사지요. 아 녹취가 아니고 필사. 아 녹취였다. 아 녹취. 손으로. 그래서 약간 A4 용지 꽉 채워가지고 막 두 장 반 막 이렇게 나오고 그거 하다가 새벽에 간 적도 있어. 그럼 또 집에서 늦게 나와. 그러면 또 근데 그게 분단이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야. 맞아. 1분이라도 늦으면 이렇게. 난 사실 약간 좀 단골이라서 지랄 많이 했구나. 근데 1분도 또 그렇게 쓸 거면 차라리 나 같은 경우 몇 시간 푹 자다가 갔을 것 같아. 아 근데 그건 또 정신이 어긋나니까 또 괘씸죄 화가이 될 거고 체벌이 달라질 수가 있어. 진짜 기본 등산 뭐 달 뭐 쪼그려뛰기 뭐 운동장 몇 바퀴 돌기 이건 기본이네. 다 그 문화가 있네. 저도 들었어요. 옆에서 듣기만 나도 많이 들었어. 머리 뭐 뛰고 지한 입장에서 근데 겪지 않는 게 다행인 거야 이거는. 진짜 그거 겪고 무릎 나간 애들도 한 명이 아니야 정말. 저는 또 생각한 게 그 뭔가 필사를 한 번에 처벌 그러니까 이렇게 없애준다 하는 거였나? 뭐 어떤 거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앉았다 일어났다를 300번을 하라 그랬어. 아 탕감이야?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켜놓고 앉았다 일어났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맞아. 나는 그거 있었어. 스쿼트를 찍으라고 했어. 스쿼트 그러니까 안 쉬고 해야 돼. 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나는 500번을 했던 적이 있어. 그거를 찍어서 보내고 그걸 다 세는 게? 다 봐. 영상. 나 빨리 걷기 했어. 아니 그러게 영상이 너무 긴 거야. 용량도 작아. 나는 핸드폰 용량이 안 될 정도였어가지고 그래서 아 난 진짜 그거 끝나고 발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 아니 당연히 진짜. 근데 그것도 집에서는 못해. 부모님이 있으니까 이걸 누가 운동한다 생각하기 위해서 혼자 자해한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그 교회 옥상 가가지고 있어. 근데 나 혼자 안 했어 그때. 아 나갔지. 그때 걸린 사람인데 그때 막 700번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했거든. 그래서 막 이제 나는 500번이니까 이제 먼저 끝난 편이야. 다른 건물에서 이거 보면 다리 후루룩 걸리는데. 제발. 아 근데 다들 정말 착하게 다. 사람들은 다 하고 진짜. 와. 다음은 나는 신천지에 다닐 당시 신천지 자료를 집에 가져간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오. 아, 위로가 된다. 아, 거의 다 가져갔어. 거의 다 가져가고, 막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섭외부에서 가방 공사하잖아. 우린 안 해. 아, 했었어. 우리는 안 했어. 근데 가방 공사하는데 맨날 걸려. 이걸 막 내가 이제 들러
쳐대는 거야. 뭐, 아,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뭐 사무실 들여다 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뭐, 걸려서 이름 적고, 그게 또 이제 내 소속 부서에 올라가서 뭐, 자료 갖고 가지 마라. 이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집에 가서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HWP를 하면서는 노트북이 모든 자료가 들어있는데, 근데 이건 가져갈 수밖에 없어. 집에서도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라 안 하는데 아무튼 자료는 진짜 많이 걸렸다. 아, 다 갖고 갔으나. 나 진짜 다. 나는 센터 노트부터 집에 다 있어. 나도. 나 집에 사물함도 만들었어. 그래서 잠그고 다녔어. 나는 안 잠그고 그냥 여기 널브러 놓고 다녔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빨리 알았어. 저는 그냥 아차 싶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진짜 안 가져갔는데 나도 모르게 막. 아, 왜? 네, 이런 건 고의가 아니니까. 근데 웃긴 게 나도 여기서 이거를 가져갔다가 괜히 걸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이랑 교회랑 가까우니까 엄마 나 잠깐 산책하러 갈게 이러면서 진짜 그거 들고 택시 타고 두고 온 적도 있었고. 아니 이건 좀 착하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어떤 그 버스 정류장 옆에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상해. 그 건물 우편함에다가 몰래 하루 집에 넘치고 널렸지.